전 영화 전전 영화 연출분들까지 총 출동해서 뭐 스크립터도 거의 본인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배우인 거예요. 이 지옥사자는 인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제 사비로 한번 영화를 한번 찍어본 거죠.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광경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감독님 모시고 너무 말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옥 시즌2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공개를 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제는 전혀 안 떨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공개 전은 좀 긴장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작업한 배우들하고 공개 앞두고 이렇게 좀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면서 같이 기다리는 시간이 네. 제일 재미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영화를 개봉한다는 것하고 이제 이런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리즈를 업로드하는 것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긴장되시거나 부담이 되세요? 극장 영화가 좀 더 실물감이 있군요. 네,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는 사실 이제 공개를 하면은 순식간에 이제 전 세계의 그렇겠네요. 시청자들과 네.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호흡이 좀 긴 느낌? 계속 뭐 예를 들면 무대 인사 같은 것도 하고 네. 막 2주, 3주 정도는 계속 뭘 해야 되고 해외 개봉이 또 다르잖아요, 극장은. 그렇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그 영화하고 네. 신경을 쓰는 느낌이면은 넷플릭스 시리즈는 그냥 공개 날 딱 되면은 뭔가 네. 이렇게 출가시킨 느낌? 아, 훌훌 이렇게 약간 좀 네. 시원섭섭하게 턴 느낌? 네,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추위만 보고 네. 많이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감독님 정도쯤 돼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터내셔널 순위 막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러시나요? 초반만 찾아봐요. 초반만 찾아보고 네. 이게 넷플릭스 시리즈라고 하는 게 그 몇몇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표 외에는 사실은 반응을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극장용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의 몇 명이다. 네. 영진이 그 시스템 통합전산망이라고 네. 하는 게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시시각각 나오니까 예, 나오는데 네. 여기는 이제 다 추정이죠. 사실은 추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언급되는 SNS에 언급되거나 이제 그런 걸로 사실은 그냥 그렇군요. 체감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얼마나 잘 된 건지 어떤 건지를 사실은 느낄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감독님의 어떤 작품들을 보고 싶다, 차기작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원래도 많이 듣겠습니다만 이 지옥2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전부터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은 감독님을 졸랐던 기억이 있고요. 다른 자리에서. 지옥 1편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연상호 감독님의 대표작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더군다나 시즌 1과 2까지 보고 나니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뭐라고 할까요? 지옥에 대한 이런 애정 고백? 이런 것들? 저 개인적으로는 지옥이 제 마지막 대표작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아직 뭐.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지옥을 네. 만들었을 때 어디다 이제 소개를 하면은 그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이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옥 만든 연상호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야 이거를 이게 앞에 이 단어가 바뀔 날이 올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몇 번씩 바뀌긴 했어요. 네. 한동안은 이제 뭐 돼지왕 만든 연상호입니다라고 하고 다녔었고 또 한동안은 부산행 만든 네. 연상호라고 하고 다녔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지옥으로 약간 돌아온 느낌인데 앞으로 한 두세 번은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이겠습니까? 감독님의 또 그 연배나 혹은 그 왕성한 창작력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뭐 창작력이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상호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외형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올해 봄에 넷플릭스 시리즈를 이미 하나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 만드셨지 않습니까? 기생수에서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얻으셨고 네네.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또 다른 또 6개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지옥2를 또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일정들이 가능한 거예요? 기억은 촬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고, 넷플릭스 시리즈 6부작을 이제 연출하는 작품들 대부분 6부작을 연출하는데,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촬영할 때 에너지 네. 같은 게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느낌에는 뭐 6부작이라고 하면은 뭐 6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 느낌에는 한 영화 두 편을 연달아 찍는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기생수하고 지옥이 촬영이 상당히 붙어 있어서 거의 네. 기생수 촬영이 끝나고 거의 한 달 있다가 바로 프리프로덕션을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하고 기생수의 후반 작업이 이제 겹쳐 있었죠. 네. 겹쳐 있어서 완전히 이제 거의 붙어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 동시기에 이제 두 개의 전혀 다른 대본을 쓴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았죠. 스토리도 다르고 뭐 그 어떤 그 대중적인 그 재미 핵심도 다르고 뭐 주제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기생수라든지. 또 이 지옥이라든지 그것이 만약에 이제 장르적으로 엮는다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두 작품을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인상적인 작품을 나란히 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막 투입되지 않나요? 이렇게 속된 말로 막 이렇게 헷갈리지 않나요? 근데 두 작품이 네. 쓰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네. 충돌하는 지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작 아주 유명한 원작이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원작의 어떤 팬으로서 사실은 어떤 일종의 팬픽 같은 거를 만드는 기분으로 네. 만든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기생수 작업하면서 되게 행복하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네. 원작자한테 공인된 상태로 제 마음대로 이제 그 스피노프적인 팬픽을 네.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지옥 시즌2는 조금 작업 방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옥 시즌1을 이제 최기석 작가랑 작업을 할 때는 큰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세계관이 존재를 했었고, 네, 네. 그 세계관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되게 많이 늘어놨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줄기로 이야기가 완성된 게 사실은 지옥 시즌1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에피소드들이 꽤 남아 있었거든요. 네.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묶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채로 그냥 그 여러 이야기들이 뿌려져 있었죠. 네. 지옥 시즌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옥 시즌 1을 넷플릭스에 공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 시즌 2의 내용을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남겨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네. 묶을 수 있는 줄기라고 하는 게 지옥 시즌 1에 보신 분들의 어떤 반응들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무척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원작 만화 1편을 그 보았을 때의 그 느낌과, 또 시즌 1이었던 그 지옥을 봤을 때, 이 엔딩이 약간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시즌 1에서의 엔딩에서는 이미 그 부활이라는 모티브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네, 그렇게 이제 사실상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다 계획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 원작 만화하고는 달리 이 시즌 1을 마무리 지으실 때 그 장면을 넣어서 끝냈다는 뜻은 어쨌건 시즌 2를 생각하시면서 큰 그림은 어느 정도는 그려놓으셨다는 뜻이겠죠? 그 부활 이제 박정자가 부활하면서 끝나는 네. 엔딩은 사실은 이제 최규석 작가랑 이제 지옥의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나왔었던 얘기예요. 근데 네. 이제 만화 웹툰을 연재할 때 그 장면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를 가지고 사실은 네. 이제 최규석 작가하고 일종의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왜냐면은 그 장면을 넣는 순간 그 이후의 그러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시즌 1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시즌2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네.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작은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묶
느끼는 방법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개되기 전에는 전혀 이 뒤에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공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쉽게 좀 얘기가 된 측면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반응 자체가 동력으로 작용해서 그렇죠. 시즌2를 네.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아직 공개되기 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대중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아직은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또 기자들한테도 이제 선공개된 게 전부 다는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일단 이렇게 신기하면서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배우들 부분에서 문근영 씨의 파격적인 변신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세요. 에피소드 1부터 이제 그냥 도입부부터 물론 이제 정진수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오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근영 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그 이미지에 맞춰서 캐스팅하는 걸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보이고 한때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네네. 근데 얼핏 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문근영 씨를 못 알아볼 정도였던 파격적인 분장과 또 뭐 딕션과 뭐 또 연설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캐스팅을 하시게 되고 또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그 햇살반 선생님 네. 오지원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사실은 쓸 때 어떤 배우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되게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문근영 배우가 그 드라마 단막극 중에 이제 기억의 해각이라고 하는 네. 단막극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제일 최근에 하셨던 작품이죠. 단막극에서 보였던 연기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문근영 배우, 우리가 이제 문근영 배우에서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였죠. 근데 뭐 어쨌든 그 단막극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저는 이제 문근영 배우가 원래 좋은 배우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능성이 되게 엄청 큰 배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억의 해각이라고 하는데 보여줬던 그 힘과 네. 의외성 같은 것을 지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네. 같고요. 네. 다만 오히려 좀 이렇게 문근영 배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무게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네. 그 무게에서 또 한 번은 그 이상 그것도 틀을 어떻게 보면은 또 깨야 되는 상황이 약간 뭐 족쇄일 수도 있겠죠. 네네. 네. 지옥을 통해서 그게 깨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무슨 말씀? 이 새로운 또 이런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네. 안 어울린다라든가 아니요 전혀 네. 그런 게 있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문근영 배우는 좀 제가 우려하던 그런 걱정보다는 그냥 아티스트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맡아보지 못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뭐 현장에서 또 그 현장 스태프들이 정말 감탄할 정도로 네. 뭐 몰입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뭐 예를 들자면은 박정자의 시연? 이 생중계됐을 때에 그 이제 찾아왔을 때 남편과 함께 네네. 그 구경을 왔을 때 네. 보여준 연기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표정 연기인데도 현장 스태프들 전부 정말 감탄할 정도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이미 그때는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인 거죠, 지원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도드라진 배우가 역시 또 우연이지만 또 문성을 가진 문소리 씨예요. 네. 문소리 씨의 이 영화 속에서 연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문소리 씨한테 좋아하는 어떤 연기 하나의 스타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전체의 이 모든 판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정무수 속으로 나오잖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바로 직전에 만드셨던 그 기생수에서 이정현 씨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문소리 씨의 또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문소리 선배님한테는 좀 죄송스러워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네. 이제 뭐 씬이 많지가 않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뭐, 네. 제 씬수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지 않나요? 거의? 그러니까 네. 나온 것인 걸 보면 영화를 보시면 네. 엄청 많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네. 그
이수경의 캐릭터가 거의 한 군데 있다 해서 말을 많이 하시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엄청 네. 막 돌아다니시는 그렇네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엄청 감탄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수경이 이야기하는 그 개념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하면은 이제 관객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선배님이 정말로 그거를 대사를 어디를 살려주시고 어디를 죽여주시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기를 통해서 해서 네. 그 이수경 신들은 너무 몰입이 잘 되고 오히려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보면 대사만 하시는데도 그 장면의 스펙타클이 느껴질 정도로 연기로 사실은 그거를 재미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감독님 말씀하는 하시는데 저절로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거기가 온천인가요? 폐온천처럼 네네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부 측에서 그리는 거대한 그림의 핵심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이라는 그 영화가 시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너무 더 잘 어울려서 그렇지 사실은 또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사도 이제 관념적인 대사가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전달력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최기석 작가랑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지옥이라는 작품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네. 일종의 재난 영화인 건데 네.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물리적인 재난이 아니라 사상적 재난이라는 거죠. 어떤 뭐 특이한 괴물이 나타나면서부터 네. 이제 사람 그 괴물이 뭐 피해를 입히긴 하지만 그 물리적인 게 이제 인간 세상을 무너뜨릴 정도의 물리적인 재난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어떤 사상적 재난에 네. 시달리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사상적 재난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시즌1에서는 네. 사실은 정진수라는 인물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신투에서는 이수경의 거짓말이 중심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사를 쓸 때 시즌1에서는 그 정진수의 독백, 자기의 20년 전 고지를 얘기하는 이야기 독백만큼이나 재미있게 썼던 게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 이수경의 네네. 고백 같은 이야기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쓸 때도 되게 좀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문소리 선배님이 되게 맞아요. 그거를 쉽고 명확하게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도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나요? 문소리 씨가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장면에서 좋은 주인공을 가진 이야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극 중에서는 이제 김신록 씨가 연기하는 박정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지옥이라는 첫 번째 작품도 그렇고, 이전에 시즌2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그려진 인물들이 굉장히 매혹적인 인물들, 복합적이면서, 특히 이제 정진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즌2에서 이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이제 김성철 씨가 연기를 하시게 됐는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주인공을 맡게 되셨는데, 김성철 씨는 또 현장에서 어떠셨습니까? 김성철 배우는 자기가 어떠한 식으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플랜이 확실하게 있는 배우였어요. 네. 네. 처음에 이제 김성철 배우를 캐스팅하고 되게 중요한 배우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배우가 가장 인상적으로 했던 연기를 본인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저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네. 근데 김성철 배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역할이 김성철이라는 배우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오히려 김성철 배우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별로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네. 일단 그게 되게 이제 신기했고. 네. 그 이후에 김성철 배우가 뮤지컬을 많이 하거든요. 네. 김성철 배우가 이제 자기 뮤지컬을 좀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데스노트라고 하는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네.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그 공연을 하는 김성철을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간만히 보니까 그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배역을 가지고 보통 멀티캐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배우들이 네. 같은 역할을 사실 네. 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되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배우인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 김성철한테는 사실은 이 일이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는 부담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히려 김성철 배우는 어떤 누구와 비슷하게 하겠다, 다르게 하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거의 전혀 없고 자기가 연기하는, 자기가 해석한 뭔가 그거를 충실하려고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시즌2가 나오고 또 영화로는 이제 속편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전작의 세계를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이미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본 상황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또 이렇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작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속편이나 시즌2에 해당하는 작품은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규모도 커지는데 이 시즌2도 지금 규모가 굉장히, 이야기 자체도 규모가 커졌고요. 부활해서 돌아오니까 이미 벌써 그쪽 세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곳에서도 훨씬 더 대립하고 있거나 그것을 뒤에 조종하는 정부 얘기까지 중요하게 나오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액션일 텐데 이 영화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대결하는 거라 액션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난장판 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액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들을 만드실 때 물론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셨지만 이제는 어떠셨습니까? 이 지옥2의 한정에서 말씀들이 하신다면. 영화의 중반부죠. 4부의 후반부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네. 네. 거의 폭동 상황이 네. 이어지는데. 폭동 사건 이후로는 나머지 이후는 거의 계속 폭동인 상황인데. 대본을 쓰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리고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화살촉의 폭동이 되게 컸는데 일단 화살촉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엄청난 이제 분장들도 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뭐 좀비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러네요. 보통, 네. 많이 뭐 다뤄보셨겠네요. 네. 그럼 보통 그러면은 네. 많이 보조 출연자들이 많이 오는 날에는 거의 네. 분장팀이 다른 팀까지 다 해서 진짜 엄청 추가 인원으로 출근을 해서 거의 서포트를 해야겠군요. 네, 한 거의 새벽 3시부터 이제 분장을 네. 시작해요. 근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그 화살촉 장면들, 대붕해라고 하는 그 장면 할 때는 사실은 규모가 엄청난 양의 규모가 쏟아부어졌고 촬영 감독님만 거의 한 6분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6분 네. 정도가 오셔가지고 각 카메라를 잡으셨고 거의 뭐 연출부도 이제 증원된 연출부들 거의 제 영화 연출부들을 총출동한 느낌. 네. 전 영화, 전전 영화 연출부들까지 네, 네. 총출동해서 뭐 스크립터도 네. 거의 그래야겠네요. 그 많은 네. 걸 다 기록하려면 네네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저는 사실은 그게 막 어렵진 네. 않았어요. 준비하시는 그 연출팀이라 제작부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현장판이, 현장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네. 현장이 정말 난리였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힘들고, 네. 그 새진리회라고 하는 본당이라고 하는 곳을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의 뭐 주차장에서부터 뭐 내부, 그럼 어디는 세트로 가고, 어디는 뭐, 거기 공간만 엄청나게 여러 군데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촬영도 복잡했고 그게 이제 합치는 것도 과정도 복잡했고 근데 거의 이제 4부, 5부, 6부까지 이제 그것의 연속이었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액션의 한정에서 말을 한다면 액션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영화의 마지막 그 에피소드 6에 가게 되면 민혜진과 누군가의 이제 1대1 격투 네네네.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 장면이 굉장히 공들이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거의 대등하게 굉장히 재밌는 그런 네네. 네 그런 액션을 폐처장에서 또 합니다. 그 장면을 찍으실 때 또 어떠셨습니까? 그 전에 이제 김현주 배우가 뭐 지옥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작품에서도 액션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민혜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인 대결들의 끝까지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사정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네. 명운을 건 사상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그 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먹다짐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리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처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현주 배우와 홍희준 배우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마지막에 액션은 이제 배우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장면들은 아주 초기부터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홍희준 배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따로 태권도장을 다닐 정도로 엄청 열의가 있었고 극 중에서도 뭐 태권도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또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사실은 배우들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카메라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관조한 느낌으로 가고 그냥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같은 게 그냥 전달되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즌2까지 장대하게 12개의 에피소드를 가진 이야기를 끝내는 입장에서 이 영화에 제대로 마음이 실린 그 상대적으로 가장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결국 민혜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김현주 배우가 굉장히 무게감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혜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시즌2를 겪으면서 좀 더 중심이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혜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어떠한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게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처럼 좀 남아있기도 해요. 네. 사실은 민혜진은 그러네요. 이 시대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에 대한 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보여줘야 하나 혹은 또 관객들이 느끼게 내비둬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어요. 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실감나게 보니까 BTV. 1편을 보았을 때 저는 이제 그 정말 인상적이고 훌륭하고 멋진 장면들이 너무 그 작품에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시즌2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원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장면은 저한테는 박정자가 시연받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 장면은 정말 보면서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장면이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영화를 만든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분들의 노력 당연히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와 김신록이라는 배우를 사실은 어떤 전율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발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 그 시즌2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의 지옥이 나랑 내 지옥과 다른가 봐요 라고 말할 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였던 굉장히 파격적인 배우가 만들어내는 굉장한 대사도 너무 좋은 대사지만 김신록 배우가 이 지옥으로 너무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물론 원래도 그러셨겠지만 어떠셨습니까? 원투를 함께 하시면서. 시즌1 때 저는 이제 사실은 김신록 배우하고 그 전에 방법이라고 하는 드라마 물론 연출로 만난 건 아니지만은 극본가와 이제 배우로 만났는데 네. 극본가이다 보니까 방송되는 장면 외에도 사실은 편집본을 받아보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되게 뭐 능력이 애매한 무당으로 나와서 굿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로 방송에서 못 내보낼 정도로 엄청난 굿장면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몰입을 해서. 네. 네, 몰입을 하고 야 이거를 방송에 네. 내보내도 되나 뭐 할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네. 그런 굿장면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름에 신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엄청난 배우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고 이제 당연히 지옥이라는 작품으로 본인의 진가를 드러내고 그 이후로도 많은 작품에서 진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망연한 믿음 같은 게 존재를 하죠. 네. 근데 지옥 시즌2를 처음에 제가 대본을 쓰고 어떻게 보면 박정자라고 하는 인물이 부활을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정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대본 썼을 때는 좀 박정자라는 인물이 그렇게 재미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갇혀있고 네. 구해야 할 대상이기만 하지 사실은 뭔가 능동적이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은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첫 번째 이제 박정자가 그 김정칠과 처음 대화하는 갇힌 상태에서 대화하는 네. 장면을 첫 장면으로 찍었는데 네. 그때 김신록 배우가 했던 연기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다고요? 네.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네. 어떻게 보면은 비범한 사람을 연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자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시즌1에서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인데 네. 시즌2에 와서 첫 대사를 하는데
굉장히 비범한 인물처럼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황을 했고 좀 생각을 해야 됐어요, 제가. 네. 아, 이거를 그러니까 오케이를 해야 되나? 만약에 아. NG를 한다면은 네.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컷을 하고 가서 왜 캐릭터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으로 그 두 개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케이를 했어요. 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김신옥 배우를 믿기 때문에 어. 네. 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네. 본인이 박정자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려온 박정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전 저야 이제 지옥이라는 세계를 뭐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박정자 하나에 제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품 내에서 묘사되지 않는 지옥을 다녀온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를 아마 김신덕 배우는 이해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좀 그 얘기를 했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부산영화제에 갔을 때 네. 첫 상영을 해서 저도 이제 극장에서 이제 봤는데 그 얘기를 거기 갇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신덕 배우가 끝없는 그리움 네. 그리고 절망감, 절망감 하여튼 뭐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김정실이 뭐 애들을 잡아오겠다 뭐 이런 협박을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애들을 네. 부탁을 하잖아요. 애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네. 해달라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닫고 싶은데 닫지 못하는 그리움이자 절망감인 거죠, 사실은. 네. 자기가 애들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멀리 해야 되는 상황. 네. 뭐, 그거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네. 김신옥 배우한테 뭐 나는 그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신옥 배우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네. 알고 쓴 줄 알았다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내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썼나 안 하고 썼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뭐가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던 거예요? 영화에서 봉황이 보인다거나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김성 네. 배우는 사실은 네. 제가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이제 한 명이 김신덕 배우였던 것 같아요.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님이 이제 창작해낸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체현해내면서 배우가 다른 쪽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감독님을 설복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배우에 대한 믿음도 네네네. 그런 면에서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게 벌써 감독님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핵심적인 몇 가지 모티브들은 가져오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그 연도를 찾아보니까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벌써 20년이 넘었고 뭐 죄송하지만 감독님 나이를 역산해 보면 20대 초중반인 거예요. 네. 네. 20대 초반에 어떻게 이런 상상을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사실상 지금 작품의 원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떠올려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거기 이미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고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연이라는 건데 고지라는 말, 시연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어에서 원래 쓰는 말인데 저는 사실 이제 지옥을 1편을 보고 나서 고지란 말과 시연이란 말을 볼 때마다 다른 의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의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이것이 이제 20년 전에 어떤 그런 떠올리신 것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누군가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언제 죽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말을 고지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시차를 두고 지옥에서 사자들이 와서, 갈기갈기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데려간다 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시각적인 혹은 세계관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좀 저는 이제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국민학생 때, 늘 걱정 중에 하나가 집에 네. 불이 날까 봐 걱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난다는 게 사실은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씩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불이 난 집들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네. 뭐 화재 보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면은
뭐 사람이 죽는 것도 사람이 죽는 거고 거지가 된다든가 진짜로 한 집안이 뭐 풍비박산 나는 하루 아침에 풍비박산 네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재라고 하는 게 부주의 혹은 늘 우리가 하는데도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들도 집에서 이렇게 담배를 막 피시고 그렇죠 그럴 때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불이 날 수 있는 언제나 불이 네. 날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버스 안에 뭐 재떨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원천과 불안함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불행에 대한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을 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공포의 좀 근원 같은 네.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불이 난다든가 네.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게 왜인지에 대한 인과를 인간이 설명할 수가 있나? 네. 사실 그 인과를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그 불행의 네. 원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과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상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를 들자면은 화재가 날까봐 집에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은 그 부적과 화재는 사실은 인과를 연결 질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지옥의 세계관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단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불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공포를 만들어내서 만들어진 단편 애니메이션이죠. 네. 거기가 아주 근원적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고,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게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근원적 공포를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시커먼 뭐라고 해야 되나, 악마라는 존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약간 어떤 장르성, 일종의 장르성이죠. 네. 네. 그런 걸로 연결을 했다는 게 사실은 좀 재미있긴 한데 그냥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했기 때문에 봤던 애니메이션의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구체적인 들어요. 표현은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행에 대한 공포하고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장르적인 거하고 결합이 돼서 그냥 만들었던 단편 애니메이션 이 아닐까라고 저도 사실은 추론을 해보는 거죠. 과거를 네. 생각을 해보고 네. 해서. 시연당하는 장면이 정말 이제 일단 시각적으로 너무 끔찍하고 이분이 활약하시잖아요. 네네네.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리가리 몸을 해체해 주시는 건데 근데 시연 장면보다 저는 고지 장면이 더 무서워요. 네네. 생각을 해보면 고지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드셨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그 극 속에서는 이제 천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천사이지만 악마보다 더 무섭게 그려져 있고 갑자기 공중에 거대한 얼굴이 와서 바로 면대면으로 다 대고 운명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또 이게 또 이 시즌2에서는 또 다르게 경우는 좀 다르지만 김신옥 씨가 연기하는 박정자가 어떤 인물들한테는 또 그 인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일종의 예언의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이 고지를 천사가 한다? 근데 지옥에 갈 거라고 말한다? 근데 심지어는 거대한 얼굴로 형상이 되고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로테스크한 그런 상상력에 대한 뭐 착상 같은 걸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거죠. 원래 단편 애니메이션에는 굉장히 인간하고 비슷한 이미지의 네. 존재였죠. 그냥 검은 존재였는데 이제 만화화를 하면서 최기석 작가와 얘기를 할 때 뭔가가 이제 감싸고 있는 근데 사실은 지옥 시즌 1 때도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이 지옥사자는 인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옥 시즌2에서 보면은 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안에는 다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를 감싸고 있는 것들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시즌2 에피소드 마지막에 김상철 씨가 연기하는 어떤 핵심적인 장면하고 연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네. 뭐 이런 설정들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뭐 약간 흥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이제 이 지옥사자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혐오라든가 그런 게
물질화되거나 시각화됐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좀 했었고, 네. 신투 작업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 원천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약간 겁, 두려움 같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그냥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대사에 좀 녹아든 것 같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옥 시즌 1을 보고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게 그래서 이 세계관은 무엇이냐, 어떻게 된 거야, 외계인의 장난이냐, 뭐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왔느냐, 인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게 핵심 아닌가요? 대부분의 이제 코스믹 호러들은 네. 사실은 그거를 감추는 게 사실은 더 재밌죠. 근데 네. 그거를 완전히 감추는 거는 일종의 좀 배신 행위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좀 더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그냥 알 수 없는 것이야 라기보다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을 점점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고지하는 천사와 이제 시연하는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시즌2에서 박정자와 정진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존재의 프리퀄 같은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들을 조금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이 될지에 대한 상상 같은 것들을 좀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전편의 이야기들이 이제 가져다 주는 굉장히 복잡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이 천사들 혹은 뭐 사자들 혹은 인간들이 끌려가게 되는 지옥이라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처럼 시즌2가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지옥이 현재 현현됐다고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즌 1, 2를 보면서 가장 저는 이제 비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이야기의 어떤 독창성이나 흥미로운 지점의 핵심이라고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은,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지옥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욕망이 빚어낸 참극,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좀 놀랍다는 생각을 사실 특히 시즌 1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감독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만드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사실은 너무 재밌죠.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 엔터테인먼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굉장히 뭐 아주 원초적인 스릴감일 수도 있고 통쾌함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엔터테인먼트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장르 영화라고 하는 틀 내에서 사실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재밌고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규석 작가와 시즌2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나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왜냐면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창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소, 공간, 네. 일종의 땅이죠. 네. 그거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시즌1 때는 오히려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네. 시즌2 때는 그런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은 더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얘기도, 얘기하면 할수록 사실은 끝이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더 깊이 그렇죠. 얘기를 네. 나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그런 얘기를 남이 돈을 줘서 만들어가지고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네. 그걸로 돈도 벌고 그렇지만 심지어 네. 입금도 되고 네. 네. 그런 거는 너무 운이 좋은 거죠.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에드 아스트라 같은 영화, 제임스 네. 그레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경우가 달라서 그렇지 SF적으로 그렇게 유사한 주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그 생각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장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시즌2에서의 세계가 훨씬 더 커졌고 그 세계 어떤 돌아가는 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조직만 하더라도 소도가 있기도 하고 뭐 세질리회가 있기도 하고 화살촉이 있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팽팽하게 시즌2에서는 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는 또 심지어는 정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민혜진이나 아니면 또 정진수나 혹은 박정자처럼 약간 단독 적으로 또 여기서 굉장히 작용하는 인물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거대하게 판을 짜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온전하게 창조하는 건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전에도. 네. 부산항에서도 하셨고 부산항에 이어서 반도에서도 하시기도 했었고 또 뭐 기생수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재밌으신가요? 막 너무 막 흥분되실 것 같아요. 재밌어서. 저는 어렸을 때 서브컬처 영화들을 좀 좋아했죠. 근데 서브컬처 영화들은 확장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뭐 하나가 좀 된다 싶으면 한 10편까지 나오는 게 보통 그런 류의 영화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제 게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이런 상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장르화 되기도 했죠. 그래서 컨텐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작품이 살아남는 방식 되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작품으로서 완전히 클래식한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작품이 계속 뭔가 이야기를 파생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동전사 건담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제 작품 중에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뭐 지옥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 내용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하고 있죠. 감독님이 또 기생수로 그렇게 비슷한 사례를 만드셨잖아요. 기생수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네. 일본 원작이 있었지만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세계관에 덧댄 건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 이와키 토시 선생이 그걸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뭐 진짜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정도의 뭔가를 이제 컨펌을 해주시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와키 토시 선생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만들어보라고 해주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본인이 만든 세계를 완전히 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약간 놔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제가 그것을 통해서 좀 뭔가를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 저도 좀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더더욱 시즌2가 아니라 3, 4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저는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시즌2의 마지막에 그 초대형 동시 대형 고지라는 것이 주는 어떤 압도적인 느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부터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파생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은 일단 시즌2를 끝낸 입장에서 이게 완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시즌2까지 아니면 혹시 향후에도 시즌3나 시즌4도 이렇게 열어두고 계신 건지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제가 이제 지옥이라는 작품 했을 때 좀 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 영화적 놀이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결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완결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면은 무언가의 중간다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완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완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넷플릭스에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무의미에 대한 의미와 아니면은 너무 깊은 의미여서 무의미와 비슷한 것을 좀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거대한 시선에서 예를 들자면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면 100년, 200년 후에 좋은 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100년의 수명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건 악인 거죠, 사실. 근데 200년, 300년을 내다보는 사람에서는 그거는 악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결 같은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기획이 하나 나왔는데요. 근데 네. 사실은 지옥이라는 작품의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장르 컨벤션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뭐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작품을 하면서 뭐 그냥 이런 상상을 끝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재미있고 완결이냐 아니냐는 거 측면에서 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끝을 낸다는 건 창작한 사람으로서 재미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네. 자, 감독님 어렵게 보셨는데 지옥이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 이 얘기를 끝없이 나누고 싶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사실은 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짧게라도 네. 이전 이야기를 조금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연상호 감독님 작품 뭐부터 봐야 되지? BTV에서 콘텐츠 AI, 에이다세계 물어봐. 연상호 감독님 영화 추천해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것. BTV에서 콘텐츠 AI 에이다 세계에 물어보세요. 감독님은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제 또 그래픽 노블도 여러 권을 내셨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또 국영화도 지금 많은 영화들을 만드시고 또 시리즈를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이전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그 팬들이 있습니다. 뭐 돼지왕이라든지 또 이전에 또 사이비 같은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있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돼지왕이 엄청난 팬이고 이렇게까지 무겁고 어둡고 매혹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그런 그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로 이렇게 많은 또 팬들이 있었고 이러다가 부산의 행진적 규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많은 팬들을 가지게 된 그런 영화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의 애니메이션 물론 지금도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 그때 시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창작자로서. 요새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 거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대본에 신을 쓰거나 할 때 고민 자체를 안 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떤 씬을 어디로 누구로 어떤 캐릭터로 들어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네. 썼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재미있어라는 확신 같은 게 있고 어떻게 써야 돼라는 확신 같은 게 존재를 했다면은 네.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항상 주변에도 주변과 네. 얘기를 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재밌나 저렇게 들어가는 게 재밌나에 대해서 계속 좀 되묻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게 뭐 확신의 문제인 건가 아니면은 네. 뭔가 이렇게 주의가 깊어진 건가에 대한 생각들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지금 애니메이션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실사 영화를 했고 한 상황에서 적응 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적응 중이라 많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서 실사 영화로 넘어오는 때 너무 뭔가 준비 없이 넘어온 느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게 어떤 마음의 준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좀 옛날과 같은 식으로 좀 돌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주 돼지왕만큼 저에 대한 실사 영화를 한 편 찍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찍은 이유도 내가 이제 실사 영화 되게 그동안 되게 대규모 실사 영화를 네, 찍어 왔는데 내가 돼지왕 정도의 예산으로 실사 영화를 찍을 수 있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야, 그럼 해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제 사비로 한번 영화를 한번 찍어본 거죠. 공개되겠죠, 곧? 내년에 나오겠죠, 이제? 네, 그래서 제목만 알려주세요. 제목이 얼굴이라는 제목. 얼굴이요? 네. 벌써 무서워요. 얼굴이 그냥 평범한 얼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얼굴이라는 네. 영화를 사실은 찍는데, 제가 이제 박정민 배우랑 권혜호 배우가 네. 이제 뭐 주연이었었는데, 네. 처음에 박정민 배우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네. 내가 이런 걸 좀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저 회사는 너무 비싼 배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네. 근데 박정민 배우는 이제 노게런트로 출연을 해줬어요. 거의 대부분 배우들이 노게런트로 출연을 해줬는데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재미있게 찍었고
실사 영화를 좀 다시 하는 느낌, 네.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사 영화를 한다면은 영화 동아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느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애니메이션에서 그 영화로 이렇게 약간 그 인터뷰를 굉장히 짧게 바로 넘어오셨으니까 그쵸.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되찾는 것 같은 초기 시설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에 빠졌던 어떤 시절 같은 거를 네. 되게 뒤늦게 하는 느낌 네. 같은 느낌으로 좀 촬영을 했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고 그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들 재밌어하셨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네. 그런 작업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장르 상업 영화라고 하는 틀에서 좀 더 오래 좀 편하고 좀 작업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반대 방향에 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야지만이 이제 대본을 쓰거나 이럴 때 뭔가 원칙 없이 그냥 막 부딪히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생각을 가다가 이제 코드를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찾는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작업적으로도 사실은 제 자신이 제어가 될 수 있으려면 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작품도 무척이나 궁금한데 사실 이제 연상호 감독님 하면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연상호 감독하면 뭐가 떠올라면 열이면 한 일곱 여덟 명은 부산행을 네. 떠올리겠죠. 최근에서도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투표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좀비 영화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좀비 영화로 가장 잘 만든 영화, 가장 파격적인 영화, 가장 뛰어난 영화가 뭐야라고 했을 때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문 잡지들이 나올 때도 부산행이 항상 새 손가락 안에 들어오면서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좀비 영화 중에 한 편이 됐는데 부산행의 거대한 성공 같은 걸 생각하시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확실한 거는 그런 거죠. 그건 부산행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하나 이제 부산행과 사실은 저는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느낌으로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네. 이게 영화가 훌륭한 네. 것과 그 네. 감독이 훌륭한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그 전에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감독의 크리에이터와 그 영화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지옥을 하잖아요. 만들고 나셨다 이런 생각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옥의 세계관이 네. 그런 거니까. 네. 왜냐하면은 만든 연상호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만은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부모 자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물론 부모의 네. 유전 DNA가 나오지만은 그게 또 고유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율성이 네. 있고 그 네. 자식의 성공과 부모의 무언가는 사실은 인과가 100%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혼동을 했다면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네. 저는 이제 저도 부산행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만약에 그 부산행이 훌륭한 작품인 것과 영화감독 연상호의 인과가 100이라면은 네. 연상호가 만드는 영화들이 다 훌륭해야겠죠,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네.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겠죠, 사실. 감독이 고유한 재능이 있고 또 감독의 어떤 인간 개인적인 운명이 있는 것처럼 영화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 뭐. 그쵸. 어느 정도는 또 우연도 있을 네. 것이고 세류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부산의 그 사람들이 정말 매혹됐던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됐고 아주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도 감독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 반도 같은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염력 같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행은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반도나 염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감독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작품의 내적인 부분이라고 말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수용의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처음에는 사실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염력 같은 작품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염력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소들로 모아놓은 거죠. 대중의 취향과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산행이라는 작품도 대중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염력도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참여했던 작품들, 뭐 굉장히 작품이 하나가 이제 관객한테 전달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 예를 들면 거기 출연한 배우, 그걸 만든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를 평가하는 데에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이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지, 네. 극장에서 하는지, 블록버스터 형태로 나오는 건지, 저예산으로 나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다 다른데,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염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을 거의 뭐 한 5억, 6억 정도의 되게 저예산에 훨씬 제가 좋아했던 티치한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의 규모, 형식, 플랫폼, 여러 가지가 사실은 그렇겠네요. 그 영화를 결정하는 거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인정을 안 했고, 오히려 그냥 그 아주 그냥 퓨어하게 그 영화에 뭐 만들어진 무언가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게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그거로만 평가될 수가 없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이 극장용 영화로 뭐 파트 1, 파트 2로 개봉했을 때랑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나왔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파급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에만 나왔을 때랑 전 세계 나왔을 때랑 되게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즌2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것을 본 사람들의 리뷰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대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 이들은 이 지옥에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나서 사실은 시즌2에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그 과정이 뭐 무척 쉬웠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과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그 얘기해 주셨는데 창작자와 창작품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혹은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모니터를 통해서 즐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뽀송뽀송한 천국, 그 다음에 감동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지옥을 보고 싶어 하는 말 그대로 그런 또 욕망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엔터테인먼트인 건데요. 사실은 감독님이 그동안 만들어 오셨던 영화들은 물론 그 속에서 감동도 있고 지옥2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새 가족에 관한 이야기처럼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또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음침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무거운 세계관들을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독님은 스스로가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다르다면 감독님의 어떤 성향과 이런 만들어낸 창작품과의 관계를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비관적인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 얘를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꽤 오래 했었고 단편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하면 오래 했었죠. 오래 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작업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희망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나 이제 저같이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때부터 좀 어두운 유의 애니메이션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회 자체를 얻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뭐 막연한 낙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계속할 수 있었지. 네. 비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 요즘 말로 T라면은 못하죠, 사실은. 네.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 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 모를 믿음과 낙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비관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독님 마음속에도 화살촉이 있고 세진류에도 있고 속도도 그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네.
뭐 그냥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면은 아마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네. 근데 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죠. 네. 그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로만 돼 있는 사람을 저는 네. 되게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비범한 사람. 근데 당연히 저는 그 비범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고 상당히 대중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중작품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남이 봤을 때는 좀 대중작품 중에서도 네. 되게 어떤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영역의 네. 작품을 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작품을 쓰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대중적인 사람이지 네. 정말로 그걸로만 똘똘 뭉친 사람은 정말 비범한 사람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또 그 지옥에 관한 굉장히 오늘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랜 세월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몇 차례 감독님을 뵀는데 오늘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몇몇 순간들이 아, 연상호라는 감독이 어떤 또 다른 측면들을 제 입장에서는요, 팬의 입장에서는 보게 되는 그런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신 게 처음이실 것 같고. 네. 제가 사실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뭔가 이게 작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를 좀 남부끄러워하는 면도 있어서.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달변이신데요. 벌써 막 날아다니시는데요. 농담 네. 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진지하게 길게 얘기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희로서도 너무나 즐겁고 또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지금부터 즐기시면 되겠네요. 지옥의 반응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